네, 저는 숙소에서 한 4km 정도 걸어와서 칼스 외곽지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안이로 가는 일직선 도로거든요. 물어보니까 택시밖에 없대요, 안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히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분도 갔다 오는 거 봤는데 히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마 성공할 거예요. 원래 히치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뭐야 이거, 그냥 바이바이만 하네. 보시면 제 목적지까지 43km 남았어요. 아, 차들이 역시나 안 세워주네요. 하지만 저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세요. 뭐 저기 가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야. 아, 뭐 나도 저기 가요. 차가 여러 대 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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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게 사람들이 트럭인데 느낌이 좋아, 느낌. 다들 거절하면서 나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들.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래, 나도 저기 가요, 아저씨. 와, 이거 왠지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버스야? 헬로, 메라바. 아니. 아니. 바로 앞에 가도 좀 태워주시지. 아이고, 나도 요 앞에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아니, 이러다가 진짜 아니까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즈. 오케이 오케이. 하하. 아, 조금만 갑시다 아저씨. 아, 요 멀리 안 간대시는데 조금이라도 갈게요. 여길 벗어나야 되는 게, 눈이 갑자기 내려요. 아, 데시켈드룸 낙서스. 아, 임. 탐험 탐험. 데시켈드룸. 아, 진짜 거짓말하고 500m 오셨어. 어, 다시 돌아가시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허하구만 이거.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휴소에서 잡는 것도 좋거든요. 이거 약간 축구로 치자면은 프리킥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차보다 일단 서 있는 차하고 대화를 하면은 잘할 수 있잖아요. 어, 뭐야, 서준 거야? 갑자기 서줬는데? 아, 저 옆으로 간다고? 알았어. 아, 속았잖아 페이크에. 아니, 내가 걸어갈 여기만 왜 먹구름이야. 지금 약간 진눈깨비 내리고 있는데 큰일이네. 저 옷을 얇게 입고 와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 얘는 여기 가는구나. 알았어, 잘가. 알았어. 헬로, 메라바. 유즈, 유즈. 오케이. 일단 탑시다. 데시켈드룸. 메라바. 메라바. 아. 아, 이런 차 탔어요. 역시 차가 고급차는 안 세워줘요. 이렇게 조금 약간 서민적인 차들이 잘 세워줍니다. 저 규제. 아. 네, 아니야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예배. 아니 쑥이. 오, 그러다. 아, 쑥이. 저쪽 마을로 들어가고 저는 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한 5km 왔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 눈밭이네요, 눈밭. 이제 점점 안이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히치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 또 잡았어요, 여러분. 데시켈드룸, 촉 데시켈드룸. 내라, 내라, 내라. 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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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규네코레, 규네코레. 아, 저기. 아, 저쪽. 무슨 가르데시, 가르데시. 아, 가르데시. 규네코레, 두르키에 가르데시. 가르데시. 어, 촉세 비오르. 할아버지가 주유소 앞에 세워주셨는데 차가 와야 주유소에서 뭐 잡든가 할 텐데. 17km 남았어요 이제. 거기서 뭐하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버스 같은 차, 봉고차를 하나 탔어요. 아, 촉대시켈드룸. 규네코레, 규네코레. 아, 규네코레. 카르데시, 카르데시. 아, 카르데시. 아, 나서슨. 아, 이. 이, 이, 이.
어, 안 나온다. 아, 어, 세워주셨어. 어. 야, 내려봐. 마지막으로 가족차 탔어요. 축제 시간 좀. 아, 애기 귀엽다. 메라봐. 네. 애기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리고 가면서 먹으라고 저한테 초콜릿 주셨어. 아, 내시켜드름, 내시켜드름. 뭐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주셔. 감사히 먹겠습니다. 내시켜드름, 축제 시켜드름. 아, 도착. 아, 너무 감사하네.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시간대랑 가격. 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285리라. 너무 비싼데. 메라바. 메라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여기 솔트맨님 오셨을 때 100리라였거든요. 제가 총 250리라를 가져왔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왔는데 35리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티켓 주시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이렇게 놓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시켜드름. 와, 영희 안녕. 고양이 하나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동. 아, 여기구나. 야,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아, 저렇게 굴처럼 파여져 있는 것도 옛날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겠죠? 설책이 쳐져 있네요. 넘어가지 못하게. 건너편이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터키에서는 에르메니스탄이라고 부르고, 정작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하야스탄이라고 부르는데, 어, 제가 이미 갔다 왔죠. 짠! 아, 여기는 이제 중세시대 때 지어진 모세, 성곽이 남아있잖아요. 성곽 안쪽에만 한 2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아르메니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당시에는. 왜냐면 여기가 천연 요새예요. 이쪽으로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쫙 이어져 있고 강줄기가 있거든요. 이쪽은 또 언덕이고 이쪽만 막은 거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엄청 커서 뭐 카이로라든지 뭐 바그다드라든지 뭐 콘스탄티노플 같은 그런 유명하고 큰 거대 도시하고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을 만큼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 이 문양이나 이런 건 아직 살아있네. 이 벽돌처럼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아르메니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죠. 아르메니아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고, 이 돌이 응회암이라고 해서 아르메니아 중부 지역에 가면은 이 돌을 생산하는 곳이 있거든요. 야, 이게 교회당이었는데 원래 여기 막 곳곳에 십자가들이 막 있고 했을 테죠. 십자가를 다 파괴한 것 같고. 아, 여기 보시면 파괴된 자국이 있죠. 저런데 아마 십자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돼 있는 곳에는 성인 조각상이 있었겠죠, 저 안에? 이건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데 그냥 발 헛디지면 그냥 가겠는데, 구멍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혹시 김치를 담궜었나, 여기다가? 아, 여기 미로 같이 생겼네.
이렇게 한쪽 벽면은 돌이네요. 바위 옆에다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 말소리가 엄청 울리네. 우와, 높다. 와, 여기도 다 폐허가 됐지만 다 집터죠. 2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중세시대에서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강도 옆에 흐르고 하니까. 와, 저기도 보면은 동굴 안쪽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저기 아르메니아입니다 지금. 아니, 궁금해서 여기 암굴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길처럼 보여서 왔습니다. 와, 이게 돌이 너무 잘 부서지다 보니까 위험하네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겨도 그냥 부서집니다. 파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든 동굴들이 많거든요. 암질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쉬웠겠죠, 파기가. 야, 멋집니다 진짜. 좀 마셔야겠어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아르메니아 땅인데도 불구하고 뺏겼다가 도로 찾았다가 러시아한테도 침공받았다가. 디아스포라 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유태인하고 바로 아르메니아인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아르메니아 하면 최강도 좋네요. 역시 교회답게. 엄청 울리네. 한때 제국이 번성했을 때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겠네요. 아직까지 저런 데 보면은 건축 양식이 조금 남아있는데 십자가는 터키 측에서 다 파괴를 했겠죠 아무래도.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게 생겼는데. 아, 여기 무슨 모스크인데 복원을 했네요. 여기도 교회였겠죠. 네, 지금 모스크로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아, 저쪽에 물이 좀 있다. 저긴 주상절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협곡이 융암이 지나간 자리구나. 풍경 멋있네. 저기에는 다리가 있었겠죠. 여기 벽면에도 건물들이 있구나. 와, 완전 폐허네요, 폐허야. 하긴 여기는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만든 도시긴 한데 전성기가 뭐 10세기 이때쯤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 셀주크 투르크라든지 그리고 몽골의 침입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14세기에는 여기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잊혀진 거겠죠.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고요. 지금 멀리 아디 마을 쪽에서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 무슬림들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저 아잔 소리가 저 두바이 살 때 굉장히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사적 아이러니죠. 아르메니아의 고대 도시에 울리는 아잔이라니. 와, 여기 무너져버린 돌들만 봐도 옛날에 이 성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했겠네요. 지금은 다 부서지고 1, 2층 정도 규모밖에 안 보이는데 엄청 높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 3, 4세기? 그때쯤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침략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네요. 저 멀리 아르메니아 쪽 처소가 보이네요. 저 위에도 교회가 있었겠구나. 저기 협곡 끝에 반도처럼 보이는 곳은 아르메니아 땅인가 보네. 철책이 아래쪽에 있는 거 보니까요. 아, 아이러니하네. 근데 저길 어떻게 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강 때문에 해자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배 타고 넘어가나? 여기는 완전 파괴된 천장 뚫려있네. 아유. 와, 저 초소에 사람 있네. 저 사람도 날 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터키와 깃발 꽂았네, 여기는. 풍경 하나 죽이네요, 진짜. 와, 멋있다. 아, 유지였구나. 이게 다 석관류였네요. 기다리니 이거 유족인데 끓여먹으면 맛있겠는데. 뭐 아나톨리아 최초의 공업유지라고 하네요. 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놓은 거네요. 그냥 비어있는데 성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역사 왜곡이 심하네요. 이 건물이 공원 묘지래요. 모스크 앞에 공원처럼 쫙 된 묘지들이 있었다고, 세주크 시대 때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시나 종교의 십자가가 박혀 있었고 그걸 못 지었나 봐요, 모르고. 그리고 건축 양식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교회예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잊진 말아야겠죠. 국력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북공정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설마 아니겠지? 저 위에 왜 절마크가 여기 있지? 시계 반대 방향이면 절만자고 시계 방향이면 하켄크로이츠 나치 마크거든요? 예, 제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에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마치 수박을 먹고 초콜릿 먹듯이 점점 더 흥미로운 것들이 차례차례 나옵니다. 반대로 돌면은 처음부터 너무 흥미로운 걸 봐버리면 이쪽 끝에는 정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칼스까지 45km 또 언제 돌아가? 걱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온 관광객들 차를 얻어 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두 분 앞에 가시거든요. 유고 칼스? 아, it's okay. 족교젤, 족교젤. Your English is 족교젤. 두 분이 경찰관 분들이었어요. 한 방에 카르스에 왔습니다. 와, 운 진짜 좋아.